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종아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종아리에 콤플렉스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뼈대가 있으신 체형이고 어머니께서도 종아리만 유독 살이 많은 편이라서 저도 유전을 그대로 미안 미안 엄마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서 남들보다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더 굵은 그런 체형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종아리가 굵어서 친구들이 위에는 날씬한데 밑에는 왜 이렇게 굵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남자친구들이 뒤에서 쑥덕이는 것도 제가 미안 미안 보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 너무 콤플렉스라서 제가 대학교 딱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교 입학할 때 이제 종아리를 한번 날씬하게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한 7년 전에 근육 퇴축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육 퇴축술을 받게 되었는데 막상 받은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종아리 모양이 일단은 변한 거를 느꼈어요. 이 바깥쪽 부분에 종아리가 커진 거를 이렇게 넓어지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좀 더 다리가 굵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느낌이 들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한 최근에 보톡스도 한번 맞았었어요.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렇게 효과적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를 해야 되나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클리닉에 만의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제 3주차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2주 정도 받아보니까 아직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고 살짝 슬림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가 되고 일단은 제가 근육 퇴축술도 받고 보톡스도 해봐서 옆으로 조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이제 슬림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그 제 종아리 라인이 기대됩니다.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종아리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나 보톡스나 종아리 퇴축술 그렇게 이제 했지만 다른 분들께서도 한번 퇴축술이나 보톡스나 그런 것들 정보를 조금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어느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